네, 반갑습니다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92번째 시간이고요. How can I 라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How can I 띠리리 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요. Help you가 되겠습니다. How can I help you?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. How를 빼고 생각하면 Can I help you? 제가 도와드릴까요? 라는 의미고요. How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하는 의미가 되죠. How의 원래 위치는 여기였겠죠. Can I help you? 한 다음에 손으로 도와드릴까요? 아니면 입으로 도와드릴까요? 아니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자, 라고 묻는데 WH는 앞으로 이동한다는 법칙에 의해서 How가 맨 앞으로 빠져나간 의문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